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온 가족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이민가의 이민사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제가 초청 이민에서 다른 종류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즉 영순이와 영주권자 배우자, 즉 이순이 취업 이민에서 미국 정부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한 배우자 입증에 많은 서류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가족 초청 이민이 혈연 관계를 입증한 데 반해서 배우자 초청 이민은 계약에 의한 결혼 관계를 입증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은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에는 단순히 법적인 혼인 관계 서류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이고 실제 배우자가 맞는지에 대해 실제적으로도 진실한 결혼, 좀 있어 보이게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 보나파이드한 그런 결혼 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보나파이드한 즉 진실한 결혼 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여기에는 두 사람이 결혼 전부터 주고받은 각종 서신, 같이 다니면서 아주 아주 달달하게 찍은 사진들, 그리고 실제 일가 친척이나 친구들을 결혼식에 초대해서 찍은 웨딩 사진, 함께 거주하면서 두 사람의 소득과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영어로 조인트 어카운트라고 하는 부부 공동 예금 계좌, 가족 보험 등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주변 가족과 친구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증언해 주는 어포더빗, 즉 진술서라는 것 등등이 필요하죠. 여기에 만일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그런데 이들 서류 중에 다른 것은 한국에서도 존재하는데 한국에 없는 서류가 조인트 어카운트라고 하는 부부 공동 예금입니다. 한국은 이런 시스템이 없죠. 따라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어느 한 분의 계좌로 소득을 합쳐서 여기에서 두 사람의 공동의 생활비 지출에 대한 근거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들 때도 두 분의 이름이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가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가 다 갖춰졌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맨 마지막에 진행하게 되는 대사관 영사와의 이민비자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류가 잘 갖춰졌다고 해도 이 인터뷰에서 답변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영사가 제출한 서류와 진술만으로는 비자를 내줄 수 없으니 추가적인 증빙 서류를 제출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고요. 뭐 사실 뭐이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죠. 더 심한 경우에는 거절이라는 어이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 부부 사이인데도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배우자 초청 이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가 있는 회사를 통해 수속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문가들은 인터뷰 전에 아주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영사와의 인터뷰에 대비하도록 도움을 주니까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재정 보증 문제라든가 가족을 포함시키는 경우라든가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거절이나 입국 거절 등 여러 가지 우려될 만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이민은 신청 시점에 혼인 신고한 기간이 2년 미만이냐, 2년 이상이냐에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이 다시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만일 혼인 신고한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CR1이라고 해서 영주권을 주기는 주는데,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혼인 신고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IR1이라고 해서 이민비자 취득 후에 처음부터 영구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자, 이렇게 영주권에 차별을 두는 이유는 결혼 기간이 2년이 안된 부부의 경우 우선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이 기간 동안 부부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을 보고 영구적인 영주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결혼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까요?
자, 2년 조건부 영주권 기간 동안 수시로 불씨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옷가지, 식기류 등 모든 집안에 있는 생활 도구를 확인하고 심지어 주변 이웃들에게도 두 사람이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부부가 맞는지를 2중, 3중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조사 결과 실제 부부가 아닌 위장 결혼으로 영주권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영주권 박탈은 물론이고 초청을 한 가짜 배우자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실제 부부로서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다면 무난하게 영구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끝으로 초청이민에서 또 하나 요구되는 것이 재정보증입니다. 자, 이것은 가족이라는 조건만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되 그 초청 받는 가족의 미국 내에서의 생계를 초청자가 책임지라는 것으로 초청자는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재정보증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초청자가 학생이나 무직자여서 소득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미국 내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중에서 소득이 있는 분이 대신 연대보증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연대보증인은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상관없이 미국 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살고 있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보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연대보증인을 찾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은 빚보증 같은 것이 아니고 만약 초청으로 이민을 오는 분들이 극도의 빈곤 상태에 놓여질 경우 미국 정부가 나몰라라 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정부 지출이 있을 경우 이 지출에 대해 나중에 보증선 사람들이 메꾸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초청자인 보증인이나 연대 보증인들의 경우 세금 신고서만 내면 그것으로 족한 것인지 따로 책임질 일은 발생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초청자가 보증인으로서의 능력이 안 돼서 연대보증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초청인넷의 보증의 개념을 잘 설명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초청인넷에서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나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에는 다른 가족 초청이민과 달리 좀 더 세심하고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 이민가에는 정만석 대감님이 미국 이민변호사로서 초청이민을 아주 아주 잘 진행해주고 계시니까 많이들 문의 주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초청이민 마지막 순서로 어떤 절차로 이러한 초청이민이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팍팍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